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캡슐레이션, 내부의 구조를, 내부의 메커니즘을 감춰서 외부에서 불필요한 액세스를 막게 하는 것, 그 캡슐화죠. 자, 그 캡슐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접근제어저였습니다. 여기 있는 private, public,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protected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접근제어자라는 것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접근제어자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이 기능들과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이 결합됐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생기거든요. 그걸 따져보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가를 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도 설명드린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접근 제어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protected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예제를 우리가 만들게 될 거냐면 parent 클래스가 있고 child 클래스가 있습니다.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parent 클래스에는 이 public, protected, private에 해당되는 각각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변수들을 함수 내에서 호출할 때와 그리고 함수 바깥에서 객체를 통해서 직접 호출할 때 어떠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가 라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저는 inheritance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access.php라고 하고 자, 그리고 class parent class class child class 그 다음에 extend parent class 라고 하고 parent 클래스에는 public underbar public이라는 변수 값은 public protected underbar protected이라는 변수에 protected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는 private에다가 private은 private이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변수의 값으로 앞에다가 h1 태그를 또 줄게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객체화 시킵시다. new child class object echo 그 다음에 underbar public이라고 했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즉 public이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echo object에 underbar private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뜹니다. 그런 프로퍼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PHP는 우리가 이 오브젝트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public에 들어가면 일단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중에는 underbar public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죠. 그럼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private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없으니까 부모한테 들어가 봤더니 부모는 private인 거예요. 그럼 PHP는 요거를 이렇게 에러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프로퍼티들을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call public echo this의 underbar public이라고 하고 object의 call public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private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function call private
echo this의 underbar private 이라고 하고 오브젝트에 call private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이상한 에러가 났네요. this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underbar private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private 이라고 하는 액세스 제어자가 붙어 있는 변수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유효해요. 자식은 얘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call private이 부모로 이동을 했다면 실행했을 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call private의 소재는 parent 클래스이고 여기 있는 underbar private은 parent 클래스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복잡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복잡성? public은 부모, 자식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private은 부모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자식에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접근 제어자가 필요할 수 있냐면 이제 protected을 설명할 건데 부모, 자식 간의 메소드들끼리는 서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메소드 바깥에서 인스턴스를 통해서 직접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메소드 바깥에서 직접 호출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좀 더 분명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다 중간에다가 function call protected 이라고 하고 echo this underbar protected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echo object underbar protected 이라고 메소드가 아닌 인스턴스를 통해서 직접 protected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cannot access protected property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변수에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PHP가 에러를 딱 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대신에 call protected을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protected property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protected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rotected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직접 접근하는 것은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이 상속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protected 접근 제어자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protected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일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만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protected이라고 하는 거의 복잡성까지 여러분이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기본은 public, private 두 개를 놓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무조건은 없죠. 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는 private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충분히 노출될 이유가 있을 때 걔를 public으로 전환하시면 되고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에서는 접근이 내부적으로 메소드를 통해서 가능해야 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을 통제하고 싶을 때 protect it을 쓰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지만 이 초심자시라면 너무 복잡하게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생각하시고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그때 이 기능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